또 흰머리를 방지하는 데 아주 우수한 효과가 있습니다. 이 땅의 산과 들에 존재하는 모든 풀과 꽃과 나무를 소개해드리는 한국약용산업조인구소 운영자 기백약초꾼입니다. 사람의 체질이나 병증에 따라 어떤 산약초는 독이 될 수도 있고 또 최상의 선약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한국약용산업조인구소 채널을 통해서 여러분 몸에 딱 맞는 인생약초를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께 이기 보여드리는 이 약초는 토끼풀이 아니고 붉은 토끼풀입니다. 토끼풀은 하얀 꽃이 피는데 붉은 토끼풀은 이렇게 붉은색의 꽃을 피웁니다. 붉은 토끼풀이라는 이름은 토끼풀이 흰색의 꽃을 가지고 있지만 반대로 붉은색이 꽃이 핀다고 하여 이 약초를 붉은 토끼풀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풀밭에서 아주 풀들과 잘 자라고 있습니다. 높이는 한 60cm까지 자라고 전체에 꽃에도 잎에도 줄기에도 잔털이 이렇게 잔뜩 있습니다. 이게 이제 그 표면 중앙에는 이 표면 중앙에 이제 한문으로 팔자에 흰 무늬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꽃은 6, 7월에 이렇게 피고 있습니다. 이 붉은 토끼풀은 우리 사람의 몸에 좋은 데가 상당히 많습니다. 이제 우리 피부를 노화되는 것을 방지해주고 각종 암에 특히 남성들의 전립선 암에 굉장히 효능이 좋고 여성분들의 유방암에 좋고 또 흰머리를 방지하는데 아주 우수한 효과가 있습니다. 갱년기 장애, 골다공증 이런 데도 굉장히 좋은 효험을 주고 이제 유선 조직의 발달을 촉진시켜 가지고 여성분들의 가슴을 키우는 데 큰 도움을 주는 이 약초입니다. 또 뇌신경의 퇴화로 인해서 치매와 같은 뇌기능이 쇠퇴하는 것을 방지해주고 이제 허약체질을 개선을 해줍니다. 이제 남성의 이제 전립선 비대증이나 당뇨, 고혈압에도 굉장히 좋은 효험을 갖고 있고 우리가 콩팥 염이 있는 사람들 기침을 다스리는 이 붉은 토끼풀입니다. 붉은 토끼풀은 이 이소폴라본이라는 이 성분이 들어있는데 이소폴라본은 콩과 식물에 이제 많이 함유되어 있는데 여성 호르몬과 유사한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다량 복용하게 되면은 여성 호르몬과 유사한 작용을 하는 대신 천연 화합물이므로 부작용이 없으면서 여성 호르몬의 부족으로 인한 증상을 개선시키는 장점을 발휘하고 이 당연히 여성들의 갱년기 증후군의 완화나 치료에 큰 도움을 주는 약초입니다. 그래서 사실 콩류를 많이 섭취하는 일본의 여성들이 다른 국가의 여성에 비해서 갱년기 증후군으로 인하여 얼굴이 붉고 달아오르거나 우울증 및 불면증 등의 증상을 호소하는 것을 보는데 일본 여성들은 이런 것을 전혀 많이 안 한다고 합니다. 콩을 많이 이제 콩에 많이 들어있는 이소폴라본의 섭취 덕분으로 이제 추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붉은 토끼풀은 강력한 항산화 작용을 발휘하고 소염 효과도 강해집니다. 그래서 이제 세포의 변성이나 염증을 막아주는 효능을 발휘하기 때문에 이제 신경, 세포의 노화나 변성도 막아주어 뇌신경이 퇴화로 치매와 같은 뇌기능이 쇠퇴하는 것을 방지하는 효능이 대단히 세다고 합니다. 그리고 각종 염증을 일으키는 세균, 이제 대장균이나 연쇄상구균, 녹동균과 같은 박테리아냐, 칸디다균 같은 곰팡이를 억제하는 효능도 매우 강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붉은 토끼풀이 항암 효능에 대해 전 세계가 관심이 높았는데 미국 뉴욕에 있는 암 환자 치료로 유명한 메모리얼 솔로안 그 캐더링 항암 암병원에서는 이 붉은 토끼풀을 항암 효과가 있는 식품으로 하나로 제시를 하고 이 약초를 실제로 많이 쓴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약초는 여성분들이 많이 드시게 되면은 매우 좋은 이 약초임을 분명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약초를 잘 보시고 이제 내 몸에 잘 맞나 한번 보시고 이 약을 써보시면 어떨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흔한 풀이지만 우리가 모르기 때문에 이걸 못 먹는 거예요. 아시겠죠? 예. 자.